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황금 똥두개 만들어주신 최민희 전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최민희입니다. 저는 오늘 일찍 집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 여러분들을 정말 찬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일 울컥해서 실무자한테 혼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힘,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감동받으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특히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나라를 여러 방식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쫄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9월 28일 집회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가을 개총수 말대로 가을의 전설 위대한 시민의 시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개총수 보고 어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우뚝 세우고 검찰 개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어용이라면 얼마든지 어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촛불, 이번 촛불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입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통과될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안 통과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찬 대표님 마음대로 하자면, 이인영 대표님 마음대로 하자면 무조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시키고 통과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국회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보기 답답하고 복창이 터질 것 같지만 조금 지연된다고 지지하지 않으면 그게 지지자입니까? 맞습니다. 예, 진정한 지지는 일이 잘 안 되고 진척이 없을 때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것이 진정한 지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촛불 이후, 이번 촛불 이후의 시대에는 더 이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휘두르고 검찰만 봐주고 검찰에 찍힌 사람들을 탈탈 터는 그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수처에 판사 기소권 안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기소권 안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은 공수처가 반드시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비리 검사, 스폰서 검사, 성매매 검사, 성추행 검사, 공문서 잃어버린 검사까지 처벌받지 않는 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를 걱정하는 후배가 얘기합니다. 제발 촛불 집회 가서 마이크 좀 잡지 말라고. 그러다가 조국이 유죄나면 어떡하냐고. 유죄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조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조국과의 의리를 지키다가 무슨 일을 당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또 제 후배가 얘기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냐고. 세상은 이 자리에 모인 마음 약한 우리들이 바꾸는 거지,
냉혈한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조국 가족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진 밤이 되면 감옥에 계신 정경심 교수 두통이 더 심해져서 지금 머리를 부여잡고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보고 마음 약하다고 너 같은 게 뭘 하겠냐고 욕한다면 그 욕 기꺼이 받겠습니다. 조국의 착한 아들, 딸들이 엄마가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정작 당사자 조국은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를 칭찬할 때입니다. 서초동에서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통해 중요한 시민의 진지를 마련한 개총수를 칭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를 계속 지켜보면서 백금열 선생님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사회를 보고 판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백금열 칭찬합니다. 강고한 제도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에 맞서서 시민들의 미디어를 구축한 김어준도 칭찬합니다. 납꼼수로 시작된 미디어 혁명이 이제 제도권 언론 전체와 맞서서 싸울 만큼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위대한 1인 미디어들을. 우리가 이깁니다.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누구는 월급 받고 월급 받은 만큼 일하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1인 미디어들은 세상을 바꿔보겠다, 시민의 목소리로 세상을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이미 분열은 끝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